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입니다. 워스크 남 24/7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네, 또 간만에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제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 영상이 안 잘리고 좀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저작권이나 이런 규제가 조금 느슨해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언제든 제 영상이 잘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의견 남겨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좀 화제가 됐던 대결을 보려고 하는데, 두 명의 래퍼가 있습니다. 1대1 배틀이고 처음 보는 래퍼들이거든요. 이분은 몇 번 들어본 적 있다. 레미니스, 이분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그너스라는 래퍼의 그 1대1 배틀인데, 이제 쇼미더머니와 달리 1대1 배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완곡을 만들어 가지고 퍼포먼스를 이제 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기량이 좀 탤런트가 좋은지를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결국은 이게 어그너스의 승리로 돌아갔죠. 돌아갔고 레미니스가 안타깝게도 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이 안콩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해석을 해보니까 고의가 아니었어 라는 약간 그런 뜻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두 래퍼에 대한 정보는 다른 제가 언급한 래퍼들과 달리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또 역시나 방송 저작권 때문에 언제든 또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편집이 있기 때문에 원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볼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만큼 베트남에 루키 래퍼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럼 약간 로컬 바이브가 있는 멜로디 같은 거를 좀 루브로 잘 쓴 거 같아요. 시작부터 이렇게 탁 질러주는 목소리가 되게 좋네. 근데 제가 여기 가끔씩 이제 코치들의 표정을 잡아주잖아요. 어떤 코치는 되게 흥분하는 편인데 어떤 코치는 되게 차분해요. 타이비지가 되게 차분하게 이 곡을 경청하는 걸 여러분들 봤잖아요. 저는 타이비지 같은 래퍼들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약간 알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런 바이브의 음악은 아시아에서 좀 많이 유행되기는 한데 미국 본토의 느낌과는 좀 다르니까.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쇼맨십이나 퍼포먼스가 되게 활달해서 좋네. 텐션이 좋네. 확실히 좀 저는 가사는 잘 모르지만 여기 프로듀서 코치들한테 눌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플로우들을 좀 변화들을 많이 줬다는 거?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워낙 벌스 1부터 후까지 어그너스 이분이 너무 자리를 잘 잡아놨어. 여러분들도 결과를 아시겠지만 딱 들으면은 느낌이 있죠. 어쨌든 퍼포먼스에 대한 면모도 여기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랩 실력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좀 눈에 띄는 참가자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오디오로만 듣는 그런 경연이 아니라
퍼포먼스까지 보여줘야 되는 경연이기 때문에 확실히 쇼미더머니랑 비슷한 점은 뭐냐면 아무리 랩 실력이 좋아도 퍼포먼스에 약한 래퍼가 있고 랩 실력은 그닥인데 퍼포먼스에 진짜 도 같은 래퍼들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TV쇼에서는 퍼포먼스에 강한 래퍼들이 좀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하이맨으로서도 옆에서 되게 서포트로도 잘 해주잖아. 확실히 예전 랩비엣과는 다르게 힙합을 많이 가져온 느낌은 있지만 경연곡들이 조금씩은 로컬 바이브들은 조금씩은 다 있네. 맞아. 항상 베트남 가수들 경연 공연 보면 부채가 항상 나오더라고. 그 발로 이렇게 바른 듯한 댄스 있잖아요. 약간 그 드릴의 스토리디 댄스 같은 것들이 좀 퍼포먼스에 들어가는 것 같아. 뭔가 에너제틱한 건 되게 좋은 것 같아. 잘 봤습니다. 되게 둘 다 약간 루키 같은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좀 에너제틱하고 좋았어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퍼포먼스였는데 이제 다른 참가자들 영상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막 인상 깊은 느낌은 아니었다. 근데 저도 알겠어요. 두 사람 중에 승자를 고르라면 아마 다 그 어그너스를 이제 많이 꼽았던 이유가 확실히 처음 첫 벌스에 등장했을 때부터도 텐션이 장난이 아니었고 에너제틱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목소리 자체가 오로튠을 걸어도 뭔가 이렇게 쫙 지르는 듯한 쫙 퍼지는 듯한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벌스 때 나왔던 레미네스가 약간 좀 어그너스의 벌스에는 약간 좀 묻히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사를 몰라도 어쨌든 이거는 퍼포먼스도 봐야 되는 거니까 잘 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시즌 1 이때도 보면 막 좀 유명한 래퍼들 많이 나왔어요. 시즌 2도 그렇고 물론 시즌 3에도 유명한 래퍼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인지도가 그렇게 있지 않은 루키 래퍼들 예,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루키들이 많이 나와야 쇼가 굉장히 좀 더 핫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뭐 프로그램 흥행이 되면 좋겠지만 이제 이런 오디션 TV쇼에서 루키들이 성장하면서 뭔가 슈퍼스타가 되는 것을 보는 게 또 저희들의 어떤 희망사항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루키들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연은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좀 깔끔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